자, 오늘도 미국 주식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뭐 미국 시장이 오를 때뭐한10% 떨어질 때한10% 하락하는 게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접어들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매도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매도하다 그렇죠. 보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감정이 없는 그런 패닉 같은 장이 방출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건강을 해칠까 봐더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스트레스 분들이 너무나 받잖아요.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건강이 먼저잖아요. 장을 그렇죠. 좀 멀리 하시고 일단은 시세 조회를 좀 멀리 하시는 게 그나마 좋지 않을까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도 미국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 사실 뭐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이 마이너스가 많이 돼서 속상하신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가지고 있지만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아니, 이렇게 단기간에 빠지다니. 그동안 6개월 내내 올랐던 종목인데 너무 탐이 났는데 매수 적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체크해 볼 텐데요.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 미주알 고주알.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주 동안에 미국 시장에서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이야기를 보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또 내일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기업들 ETF 분석해 보고요. 또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된 궁금증 해결, 또 금요일에는 한주 동안에 베스트 워스트 세 종목씩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알려드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종목은요, 저희가 뭐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언급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사과, 애플 볼 텐데, 네. 애플은 사실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하락해도 지금 제가 주가 차트 1년짜리 쭉 보니까 네. 그동안 쭉 올랐던 것에 거의 뭐 3분의 1에서 반 정도 수준의 하락이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 가을부터 주가가 이제 급반등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가격이 한 250불이었고요. 이번에 올라갈 때한50% 올라갔고요. 지금 다시 그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애플은 시가총액 1위를 여전히 자랑하고 있고요. 물론 빠졌습니다만 지금 시장보다는 약간이 덜 빠지면서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시간 될 때마다 매주 할 마다는 제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많이 좋았지만 떨어진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제가 그렇게 구상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내드릴 생각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애플을 얘기할 텐데요. 애플은 모르신 분 없잖아요. 그쵸. 특히 한국에서는 미국 주식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 탑3 항상 들어갑니다. 아마존, 그럼요. 애플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데요. 오늘 이제 아이폰 얘기 다 아시잖아요. 에어팟 프로 다 아시잖아요. 좋아하시면 다 아실 텐데 오늘은 약간 우리나라에선 일단 발행이 안 되지만 미국에서 핫한 아이템을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요. 바로 오늘 그것이 애플 카드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만 사용돼서 맞습니다. 써보고 싶은 그런 네, 카드로 맞습니다. 말씀드렸었죠. 네. 작년 3월에 처음을 한번 공개를 했고요. 정확히는 작년 8월 20일부터 미국에서 발급이 시작됐고요. 아직은 아쉽게도 미국에서만 지금 가능합니다. 발급하기 때문에 아직 뭐 캐나다가 됐건 유럽이 됐건 아직도 하나도 아직 이슈가 안 되고 있고요. 애플이 미국에서만 발매를 되는데 이것은 애플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같이 같이 콜라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해외에서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가 먹거리가 바로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서로 견제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애플도 나름 아직까지는 사업의 처음으로 한번 테스트 마켓 하고 있다라는 정도 좀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 번 보여드렸다시피 애플이 이제 제품의 회사, 하드웨어를 만드는 곳에서 이제 갖고 서비스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애플 뮤직도 있겠고요. 애플 뉴스도 있겠고, 애플 TV 플러스 등등 있는데, 서비스 부분에 이게 속하는데 17%가 증가했고요. 또 하나 역시 애플 워치나 애플 에어팟으로 동행되는 웨어러블인데요. 이쪽 시장이 마구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지금 서비스 쪽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제는 이제 금융 서비스로서의 애플 카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애플 카드를 선정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이 제품,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발전보다는 요즘에는 소프트웨어에 더 집중하고 또 웨어러블 기기, 특히나 이제 아이팟 같은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애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또 금융 부분을 확인을 네. 해볼 텐데 지금 아직까지 관련해서 공식적인 자료는 나오고 있지는 않죠? 네, 네. 아직 한 번도 공식적으로요. 애플에서 얼마만큼 내가 애플 카드를 발매했고 네. 고객분들한테 이슈를 했고 얼마만큼 그들이 쓰고 있고 그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아직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여기기 때문에 포브스에서요. 바로 지난주 초에 기사를 하나 썼어요. 기사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팀쿡이 공개를 안 하니까 우리가 알려주겠다. 라는 제목으로 썼는데요. 네. 여기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상당히 우리가 애플을 판단하는데 앞으로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오늘 네. 그거를 간단히 하면 설명드리겠는데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발급자 수가 310만 명을 좀 발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아직은요. 미국 전체 성인의 2.2%니까 아직 많은 건 아니죠. 아주 초기임에 불과한데요. 문제는요. 카드 보유자의 70%가 20대 및 30대 밀레니얼들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쓰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밀레니얼이 미국에서 가장 소비를 왕성하게 하는 바로 그 집단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집단에서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 70%가 되겠고요. 베이비 부모는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은 여전히 예전 기존 카드를 쓰고 있고 그 서에 이제 X세대가 있는데요. 여하튼 20대 및 30대 밀레니얼들이 가장 큰 소비 갖고 있겠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거가 미국 평균 대비 연 가구 소득 있지 않습니까? 네. 연 가구 소득보다 상위에 가 있고요. 보통 25% 정도 연 평균 소득이 많습니다.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이. 네. 학력이라고 얘기하면 다들 말씀드리기가 다들 조심스러운데 미국에서요. 대졸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분이 35%거든요. 네. 35% 정도가 대졸 이상인데 지금 애플 카드는 거의 60%가 대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애플 카드를 지금 특히 20대, 30대가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들이 소득도 높고 학력도 높다는 것 자체가 이 비즈니스라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시사점이 있다라고 보여드리겠고요. 오늘 저는 이 모든 걸 바탕으로요. 딱 먼저 하나 보여드릴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인데요. 앵커께서는 카드 몇 개나 갖고 계세요? 저는 주요 사용하는 카드는 두 개예요. 전체 카드 발행 갖고 있는 거는 몇 개나 되세요? 체크카드 포함하면 세 개요. 우리 장수 본부장님 몇 개나 갖고 계세요? 12장이요? 12장이라고? 되게 많습니다. 저. 왜냐면 사람이 좋으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네. 친구나 이렇게 해갖고 다 갖고 네,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예, 네, 그런 게 아마 네. 제 말씀을 공감하실 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한 7, 8개 있지만 쓰는 거는 몇 개 쓰세요? 앵커에서는. 저는 두 개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제가 자의적으로 가입한 거고 저는 네. 주변에 다행히도 네. 카드 관련된 회사 친구가 없어가지고 본부장님 몇 개 쓰세요? 네. 주력카드가 4장입니다. 아,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발급자 중에서요. 발급자 중에서 가장 기본 카드가 누구나 다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앵커께서도 무슨 삼성 카드면 삼성 카드. 저도 선택과 네. 집중을 하죠. 네. 그리고 본부장께도 있고 본인들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10장, 20장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인 프라이머리 카드를 뭘 쓰냐가 중요한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가 1위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카드를 만든 회사, 즉 비자라 카드라는 걸 처음에 만든 회사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기본 은행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쓰는데 61% 미국 소비자 61%는 제일 많이 쓰는 거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생긴 지 발급이 시작된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된 7개월밖에 안 된 애플이 무려 60%입니다. 엄청 따라왔네요. 따라온 정도가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60%의 전 미국의 사용 카드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제일 첫 번째 카드, 프라이머리 카드로 애플 카드를 쓰는 사람이 있는 그럼 겁니다. 애플은 이제 앞으로 금융주로도 분류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JP모건이 60%대 그 다음 걸 말씀드렸는데 또 깜짝 놀랍니다. 네. 카드가요.
카드가 지금 아까 두 장 세 장 갖고 있다고 그랬고 본부장님 12개 갖고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한 장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장. 그렇죠. 네. 한 장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기준으로 보면 한 장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갖고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입니다. 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갖고 있는 사람은 3명 중에 1명만이 나는 한 장 이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들어 혼자 갖고 있겠고요. JP모건은 그만큼 60% 쓰지만 4장 중에 한 장입니다. 4장 중에 한 장. 근데 문제는 애플카드는요. 애플카드는 2명 중에 1명이 애플카드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들이요, 대학생들이 카드를 딴 게 만든 적이 없지 처음에 그냥 애플카드를 만든 사람이 있고 네. 또 저 같은 경우는 반은 보통 분들은 카드를 애플카드를 만든 다음에 써보니까 좋아서 괜히 연회비 나가잖아요. 연회비를 끊기 위해서 다 끊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애플카드를 쓰는 사람은 절반이 애플카드만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앞으로 충성도가 높고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애플카드의 무서운 힘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카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애플카드 우리가 뭐 오늘 애플카드 판매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이야기 많이 하네요. 어쨌든 애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면 분명한 게 순위에서도 이 아메리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바로 아래에 있다라는 건 정말 위협적이긴 하네요. 애플카드에 관련한 장점도 뭐가 있을까요, 본부장님? 일단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애플 주식을 여러분 동료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주식을 더 샀을까요? 아니면 매도했을까요? 제가 마침 그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주변에 사실 예. 지인들 중에서 예. 미국 주식하는 친구들 중에서 그 애플이란 알파벳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았거든요. 예, 예. 애플 더 산다고. 예.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예탁원 네. 결제 현황을 제가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게 매월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정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19년 12월 달의 모습인데요. 1위가 아마존이었습니다. 보유 순위.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3위가 구글 알파벳입니다. 4위가 글로벌 X 클라우드라는 ETF입니다. 5위에 엔비디아, 6위에 알리바바고요. 7등에 드디어 이제 애플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최근 모습으로 바꿔서 네. 한번 보게 되면 네. 날짜를 여러분들이 최근으로 바꾸면 됩니다. 2020년 하고 3월달로 바꾸신 다음에 보시면 오늘 3월 16일이니까요. 놓고 다시 눌러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요. 똑같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위에 있고 알파벳도 있지만 4위에 바로 애플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주식이 더 빠질 때 애플 주식을 많이 매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들어서 개인적으로 국내에 있는 탑 50위의 종목들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특별히 문제 삼을 게 별로 없죠. 물론 이제 5위에 테슬라가 뽑혀있기 때문에 약간 좀 주가 하락이 좀 컸다고 좀 보시겠지만 어쨌거나 대부분 분들이 좋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장이 빠질 때 애플 더 많이 매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투자는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관련한 내용을 더 말씀드리면 네. 사실 이제 이게 애플 카드가 왜 될지를 제가 말씀드려 보면 애플 카드 같은 게 보통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카드 이렇게 하면 돈을 주는 쪽도 있습니다. 카드 만들게 되면 그죠? 근데 이제 여기는 그렇지가 않고요. 일단은 그런 과도한 비용을 없애고 오히려 우버, 리프트, 티모바일 등 같이 파트너사에 마일리지 집중시켜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거품 같은 것들이 빠져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가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약간 작은데 지금 현재 지금 마스터카드하고 골드만삭스가 제휴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회비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연회비 없습니다. 연회비 없습니다. 연회비 우리나라 없이 우리나라 카드는 연회비 다 있잖아요. 없는 카드 있죠. 없는 카드 있는데 그 좋은 카드만 쓰셔서 플래티넘만 쓰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요새는 연회비 없는 게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일단 그렇군요. 지금 이 카드의 모습은 아까 얘기했던 인센티브를 없이 하고 그다음에 그런 아까는 그 파트너사의 어떤 이익을 몰아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단순화시켰다는 부분들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 카드 모양처럼 카드 모양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애플스럽네요. 예, 애플스럽죠. 아무것도 뭐 글도 보시게 되면 네. 이름하고 카드사 이름 외에는 거의 이름이 없습니다. 약간 현대카드 느낌도 예, 나요. 그렇죠. 약간은 그런 카드 느낌인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장점으로 좀 부각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쓰고 싶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애플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삼성페이가 안 되는 건 그 애플의 NFC인가요? 뭐 그 기술적인 네. 부분을 네. 잘 모르는데 그게 허용이 안 돼서 그런데 금융 부분에서 과연 애플을 우리나라 당국에서 허용을 해줄까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개를 갸웃거려 주고 뭐 그런
어쨌든 근데 뭐 미국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뭐 굳이 한국까지 진출할 필요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애플을 현재 애플 카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도 카드를 제가 능동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만들어 다오 하면 제가 만드는 스타일이거든요. 12장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도 사실 5G에 대한 물론 이제 그게 다 감춰졌죠.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 어떨까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목표 주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목표 어때요? 주가가 요즘? 지금 이제 저희 영웅문 글로벌에 보시면 아니 400달러도 있어요. 63번 네 가서 보시면 되는데요. 2653번 예 맞습니다. 2663 예, 26 잘못 64. 오타가 난 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딱 뜨거든요. 네. 이게 2663인데 보시면 웰스퍼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웰스퍼가 아니고 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라고 한 사람은 현재 400달러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그러게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걸 다 평균 합치면 현재 335달러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보다 한 20%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에 나와 있는 목표 주가는 거의 내려간 게 없는 정도의 모습이기 그쵸.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애플을 더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화면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것은 크리스 위스가 보유견을 제시하면서 290달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현재가보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시장의 전체적인 큰 불확실성 때문에 한꺼번에 하락했지만 이제 반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제대로 된 내재 가치와 펀더멘털을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어떤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확실하게 뭐 재무적인 상황이나 앞으로의 뭐 업황에 대한 부분이 좀 안 좋은 회사는 더 위기가 될 수 있는 좀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여러 가지 뭐 제품이나 소프트웨어도 좋지만 이 금융 부분에서 굉장히 또 성장하고 있다라는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이 시간 애플 확인해 봤고요.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